고양이들의 통로를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은 꽃님이가 있는 둥지입니다. 이 길은 사람보다 고양이들이 계속 더 많이 다녔군요. 여기 나타난 발자국들을 보십시오. 눈 오는 밤길을, 새벽길을 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녔네요. 꽃님이 둥지 옆쪽에 밥자리로 지나간 고양이 발자국들입니다.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 다녀간 건가? 한두 마리 다녀갔나? 잊지 않고 이 밥자리를 찾아줬네요. 볼까요? 밥을 좀 먹긴 먹었네. 많이들 먹었네. 아, 너 우리 쫓아내고 너 혼자 사니까 좋냐? 응? 널찍해서 좋아? 더 춥지? 이놈아, 우리한테 물어봐야겠다. 우리야, 여기 독립에서 사니까 좋아? 아유, 좋대잖아. 좋지? 어디 봐봐, 뜨뜻한가? 어우, 뜨끈뜨끈하네. 아유, 알았어. 가만 놔. 얘가 더 좋대. 응? 더 좋대잖아. 저기, 따로 사는 게. 넌 손해봤어, 이제. 응? 이쁜이 있는 자리에 딴 애들이 왔다 갔나? 이쁜이가 나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쁜이는 저 안에 있을 거예요. 눈이 와서. 발자국이 여기로 들어간 거야.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아유, 저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쁜아, 잘 잤어? 어? 이쁜이, 아, 괜찮았어. 이쁜이 잘 잤어? 아이고, 착해, 우리 이쁜이. 아이, 착하다. 어우, 이쁜이 거기서 햇빛 쬐고 있어? 우울아, 너도 햇빛 쬐, 여기 가서. 어? 아유, 이쁜이 착해. 햇빛 쬐고 있어? 아유. 눈이 다 녹는다, 야. 따뜻해진다. 응? 군님이 어제 잘 잤어? 많이 먹어. 오늘은 좀 늦게 갑니다. 지금 나나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 진장이 다녀가지 않았으면 배를 긁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친구가 12월 20일 이후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없을 거예요. 저 비둘기들만 낙국먹으로 많이 날아다니네요. 떼를 줘서. 와, 대단하네. 어쩌면 나나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겨울은 고양이들을 또 야생 짐승들한테 아주 힘든 계절입니다. 그런데 새들은 추위에 강한 것 같아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속에서 헤엄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아우, 비둘기가 많이도 내려앉았네. 이게 벼농사가 컴바인으로 이렇게 벼를 피면서 낙곡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러 새들이 오고 새들의 분변이 쌓여서 또 거름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죠.
많기도 하다. 한 50여 마리 될것 같은데? 비둘기가. 멋지다. 나는 게 미안하다. 너네들 날려갖고. 아이고. 자, 우리 나나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나올 텐데. 아니, 눈 위에 난 사축을 보니까 저기는 안 왔다 갔네. 고양이가 일로 나왔다 갔네. 여기서. 나나야. 나나, 아이고, 펄쩍 튀어 나오네. 많이 기다렸어? 아이고, 저런 세상에. 배고팠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렇게. 저렇게. 나올 때가 됐는데 이 녀석이 아직 안 나오네. 언니마, 너 새끼도 안 키우면서 이렇게 쥐를 자꾸 잡아다 놓으면은 여기 계신 분이 좋아하겠냐? 응? 쥐를 또 잡아와서, 아, 더러운 자식도 어떻게 만지질 못하겠어. 응? 너 새끼 키울 때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못 알아잡아. 겨울엔 농작물도 없는데, 응? 아이, 정말. 이것도 갖다 버려야겠네. 응? 아이, 더러운 놈다. 꽃님아, 우리 꽃님이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 눈이 어제 온 눈이 막 녹는다. 응? 우리 꽃님이 아이 착하다. 어디 딴데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 꽃님아. 딴데 가서 새끼들 다 어떻게 날려버리고, 응? 그러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꽃님아. 알았지? 아, 착해, 우리 꽃님이. 착해. 이렇게, 꽃님이. 우리 우리가 모자를 썼어요. 근데 머리가 작나? 내가 너무 큰걸 샀나? 아유, 우리 예뻐라. 가을이 주려고 샀는데 가을이한테 너무 커요. 영 마음에 안 드나? 물안 마셨니? 아이고, 우리. 이리 와, 또 줄게. 응, 야, 우라. 냐옹, 냐옹. 야, 우라. 이리 와. 냐옹. 우라. 아유, 새로운 뉴패스 있는데 왜 그래? 뒤로 뭐, 문워크 하는 거야? 응? 야, 문워크 하냐? 엄매. 닭간살 먹으면서 뒤로 빠꾸 걸음하는 거야? 풀어줄게. 아이, 싫은가 보다. 이리 와. 자, 됐어. 우리 꼬부리 왔어? 어디 있다 나타났어, 꼬부리? 응? 맛있는 거 먹어. 저기 밥 가서 먹어. 밥이 최고지, 뭐. 응? 어디 컨테이너에서 잤어? 어디서 잤어? 너 오면은 금이랑 양반이도 올 텐데, 그지? 그래, 꼬부리 반갑다. 여기. 옳지. 너 어디 갔다 인제 나타나는 거야?